우리 꽃그릇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시죠? 송아지 가족, 송아지 가족 부엉이, 부엉이에요. 저는 이 부엉이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작은 건 줄 알았더니 진짜 큰 화분입니다. 대품 화분이에요. 오, 깜짝 놀랐어요. 부엉이, 부엉이 가족입니다. 근데 한 마리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한 마리가. 두 마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롬은 이렇게 꽃이 하나씩 이렇게 달려있답니다. 롬이죠. 롬 부엉이. 네, 로마본에서 부엉이가 나왔답니다. 우리 부엉이는 3종이에요. 3종인데 가격은 5만원입니다. 굉장히 큰 화분이에요. 16cm가 돼요. 직경은 16cm고 높이는 18cm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큰 화분인 거죠. 완전 대형 화분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형 화분에 속해요. 그런데 이제 진짜 큰 키핑장이나 그런 데서 큰 화분만 쓰시는 분들은 크다고도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우리 다육맘들은 진짜 크다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큰 화분일수록 다리가 없어요. 그렇죠? 안정감 있게 하려고 이렇게 굽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세요. 부엉이. 아, 진짜 롬은 롬은 이 롬은 진짜 멋있어요. 인테리어 효과 짱입니다. 빈티지스러운 게 진짜 다육이를 심었을 때 너무너무 예뻐요. 요쪽 예, 부엉이가 조금 작아 보여. 사이즈는 13.5cm예요. 아까 이거는 16cm였죠. 근데 이거는 약간 통이 작아 보여요. 13cm. 여기 높이는 16.5cm가 됩니다. 진짜 큰 화분이에요. 왜 자고 있니? 그래도 예쁘죠. 부엉이랍니다. 부엉이가 복을 불러 들어온다고 해서 부엉이 좋아하시는 분 많아요. 그쵸? 우리 부엉이 3종 5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짜잔, 이거 보셨죠? 송아지 가족. 이렇게 화분 색깔이 이렇게 살색보다 좀 진한 색이에요. 그리고 하늘색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야 되나? 이렇게? 그쵸?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야 되겠다. 아, 이쁘다. 송아지 가족입니다. 화분이 사이즈가 그래도 그 이 인형 화분은 플라스틱 화분이야. 아시죠? PVC 그런 화분이, 도자기 화분은 아니랍니다. 그리고 한번 직경이 10.5cm 화분 높이만 재는 거예요. 높이는 6.5cm가 돼요. 그리고 우리 송아지 키는 25cm가 되네요. 예쁘죠? 너무 예뻐요. 이런 인형 화분이 또 요즘 인형 화분이 또 인기를 끌고 있네요. 진짜 인형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예쁜 송아지 가족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가족은 네 마리가 되죠. 암컷 두 마리, 수컷 두 마리예요. 암컷 두 마리, 수컷 두 마리에서 네 마리 64,800원입니다. 가격 좋죠. 우리 부엉이는 5만원이고요. 송아지 가족은 64,800원입니다. 놀부네입니다. 놀부네 7종을 만들었어요. 이게 총 21종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7종이 나왔어요. 멀리서 보면 어둡지만 가까이서 보면 결코 어두운 색상이 아니에요. 어두워 보이죠. 저녁이라서 이렇게 가까이 보면 이래요. 집 모양이에요. 집 모양. 놀부네 집 같은. 그죠? 되게 고급스러운 집이에요. 놀부네 집. 그래서 놀부네 집이 됐나 봅니다. 이렇게 큰 사각 두 개, 좀 작은 사각 세 개. 이렇게 해서 사장님께서 7종을 만들어 주셨어요. 놀부네 7종 해가지고 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9cm. 직경은 9cm. 높이는 10cm가 됩니다. 너무 예쁘죠? 저도 놀부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각화분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작은 애는 8cm, 직경은 8cm, 높이는 9cm가 됩니다. 이거 직사각화 한번 재볼까요? 긴 직경으로 치면 11cm가 나오고, 요거 뺄게요. 처마.
그 짧은 직경은 6cm가 돼요. 높이는 조금 작아 보여요. 7cm가 됩니다. 이게 빨간 포트랑 같은 사이즈예요. 입구는 빨간 포트가 9cm잖아요. 이것도 9cm가 되니까 빨간 포트 같지만 용량은 더 큰, 흙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화분이 되겠습니다. 놀본에 풀세트도 참 좋은데 오늘은 이렇게 7종이 나와가지고 가격도 너무 좋아요. 7종에 3만원이 되겠습니다. 써니가 돌아왔습니다. 써니예요. 써니. 써니가 몇 종이냐면 20종이나 됩니다. 이 써니 기다리신 분들 참 많죠. 입구만 보이네. 잠시만요. 이렇게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써니는 해바라기예요. 모두 해바라기꽃으로 구성이 돼 있답니다. 아시죠? 이렇게 해바라기. 해바라기 꽃입니다. 예쁜 해바라기 꽃. 중국 사람들도 해바라기 꽃을 참 좋아한대요. 복을 준다고 합니다. 해바라기 꽃이. 우리나라에서도 그쵸? 예뻐하죠? 해바라기 좋아하죠? 여러분께서도. 이 써니는 해바라기 꽃으로 모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디자인은 4가지, 5가지 정도가 돼요. 이렇게 긴 직사각형 있고요. 원형 있고요. 사각형 있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디자인도 있고 이런 디자인도 있고 다섯 가지인가요 지금? 이렇게 이런 디자인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꽃은 다 해바라기 꽃이 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죠 여러분? 이거 많이 구매도 하셨지만 이것도 혹시 언제 나오나 하고 기다리신 분들 참 많아요. 너무 예쁜 해바라기 꽃, 해바라기 꽃이 써니가 나왔습니다. 써니 20종이에요. 20종에 99,000원. 그때 특가했었죠. 특가. 그 특가 가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답니다. 20종이어서 한 화면에 다 잡히지도 않아요. 이 화분들은 큰 화분이에요. 사각 화분은요. 직경 10.5cm가 되고 높이가 9cm가 돼요. 와, 너무 좋죠? 얘는 10cm, 9.5cm 정도가 되고 높이는 10.5cm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재봐야죠. 디자인이 다 다르니까 그쵸? 이거는 10.5cm, 높이는 9cm가 됩니다. 와우, 너무 좋아요. 이것도 한번 재볼게요. 제가 팔이 9.5cm, 높이는 10cm가 돼요. 이거 한번 재봐야죠. 이게 작아 보이지만 강한, 그쵸? 작은 것이 강하다, 그러죠? 얘는 진짜 합식하면 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 리톱스 화분을 자꾸 강조를 하는데요. 리톱스 심기에는 딱 좋은 화분이죠. 높이도 있지만 예, 넓어가지고 한 대여섯 개는 합식을 할 수 있을 정도 같아요. 긴 직경으로 하면 12cm, 짧은 직경은 6.5cm가 되고요. 높이는 7cm가 되니까 이거는 진짜 그 합식용 모듬용 화분이 되겠습니다. 이 써니에서는 요거 디자인이 참 예쁘죠. 쓸모있는, 고루고루 쓸모있는 그런 화분이 되겠고요. 다리도 4개나 달려있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구멍은 작지만 그래도 우리 다육이 키우고 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 없는 그런 예쁜 화분이 되겠습니다. 화려하죠. 우리 행복한 꽃그릇은 화려함의 대명사. 화려하고 요즘은 더 고급스러운 화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1월 말까지는 신제품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정말 예쁜 화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예쁜 화분 많이 만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써니는 20종이나 됩니다. 20종에 99,000원인데요.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20개를 만나실 수 있는데 화분 사이즈가 다 좋다는 거 여러분 보셨죠? 이거 사각형 너무 예쁘죠? 이거는 10cm나 되니까 빨간 포트보다 훨씬 크고 용량이 훨씬 큰 그런 써니 화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써니도 계속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써니는 계속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써니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해바라기잖아요. 해바라기는 중국에서는 완전히 복을 불러온다는 그런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란다에서 예쁘게 진열을 해놓고 예쁜 다육이 한번 심어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그러면
이 화분도 예쁘고 달구도 예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마지막 시간 써니였습니다. 써니 20종에 99,000원입니다.